좋아. 대신 카메라 너무 가까워요? 괜찮지? 아휴, 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산미구에 비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먹는 비어예요. 열어볼까? 좋아. 오늘은 언니가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초짜배기 연애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져온 영상이에요. 저는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쉰 적이 없거든요. 계속 연애를 했어요. 특히 20대 때 이제 정점을 찍고 20대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정이 사실 마치 수련의 인고의 과정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왜 요즘에는 연애도 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연애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거랑 반대로 연애를 계속 끊임없이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연애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과 잘 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애가 결국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연애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는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통해서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막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는 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찐으로 하는 연애는 내 도플갱어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연애를 정말로 오랫동안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아닌 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이 사람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모든 과정을 다 쉐어하는 과정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평소에 저렇게 말을 하나?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평생 몰랐던 나만의 그런 특징들을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저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나도 몰랐던 나, 내 속의 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연애는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는 그냥 그런 단순한 만남의 관계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연애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애를 통해서 뭔가를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0대 초반과 20대 중후반의 연애의 차이. 왜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외로우면 하는 게 연애죠. 막 심심하고 외롭고 막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막 술 친구 필요하고 이러면은 아 소개팅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연애 막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르는 과정을 보면 어떠냐면 수련회에 장기자랑하러 올라갈 때 파트너 찾는 거랑 비슷해요. 뭐 웃기고 스타일 좋고 그 다음에 대화 잘 통하고 그런 장기자랑 준비하면서 같이 낄낄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멋있고 좀 간지나고 이러면 그냥 연애 바로 시작이지. 근데 20대 중후반이 되면은 그렇게 연애 상대를 찾으면 절대 안 돼요. 20대 중후반이 되면은 내 인생의 평생의 과제를 함께 할 팀플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미래를 책임질 졸업작품을 함께 할 그런 팀플을 함께 할 짝꿍을 찾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졸업 마지막 학기지. 학점 잘 받아야지 취업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팀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내 인생에 걸린 일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숙제를 안 해오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잠수타거나 그런 놈은 나랑 같이 팀플 못해요. 팀플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굴이 서강준이야. 근데 서강준이면 뭐해. 나타나질 않는데 카톡 다 씹어. 얘랑 무슨 과제를 하겠어요. 서강준이 서강준으로 보이겠어? 안 보여요. 원수 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책임감 없고 잠수 타고 숙제 같이 제대로 못할 놈은요 애초에 다 걸러져요. 이게 20대 중후반의 연애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나 이제 20대 중후반인데 아직도 장기자랑 할 놈을 찾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 종치는 거예요. 진짜 평생
평생 팀플 혼자 다 해야 되거든. 자식도 혼자 키우고 경제도 혼자 처리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 중후반에 결혼할 놈을 찾는다면 같이 팀플 할 만한 놈을 찾아라 이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의 차가 아우디였어요. 뭐 이제 20대 중후반 되면은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남친을 딱 봤는데 차 아우디 타. 그리고 막 시계 롤렉스야. 온갖 비싼 명품 같은 거 막 타고 다니고 약간 이 사람 굉장히 돈 잘 버나 보다 이렇게 좀 솔깃했죠.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항상 비싼 데 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데 엄청 이렇게 화려한 모습 자주 올리고 막 그랬대요. 실제로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남자친구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남자친구를 한번 소개받을 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대화를 해보니까 약간 송빈 강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실속이 없고 말을 하는데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연예인 누구 안다, 유명한 사람 누구 안다 이러면서 계속 막 그런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구찌 중에 어쩌고 저쩌고 뭐 에르메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명품 얘기 계속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부자구나 뭐 충분히 그건 인지가 됐으니까 이제 작작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는 그럼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사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복잡해서 얘기해도 잘 모를 거다 이러면서 엄청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기 직업에 자신감이 있고 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원래 과시욕 있는 사람들은 더 엄청 자세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어디랑 무슨 거래를 하고 막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희한하네. 왜 자기 자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지? 이러면서 좀 의심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 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는 막 억 단위로 번대요. 나 억 단위로 벌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good for you. 좋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친구가 이 남자한테 푹 빠지고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이 남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라. 직업이 뭔지, 뭘로 벌고 사는지, 그리고 뭐 집안 배경은 어떤지, 뭐 굳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은 둘 다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지출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네가 결혼해서 고생을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조언은 해줬지만 그래 네 결정이니까 충분히 내가 응원한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다 알고 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 상태였죠. 제 친구 평소에 되게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의 결정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한 3-4개월이 안 돼서 밝혀진 거는 그 오빠의 차가 자기 차가 아니라 렌트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빠는 직업이 일정치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말솜씨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묻고 따지고 할 그런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엄청 패닉 상태에 빠지고 엄청 충격을 먹었었는데 사실 저는 충격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냥 말 두 번만 해봐도 뒤가 구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티가 났거든요. 첫 번째,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절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을 엄청 함부로 쓰는데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세 번째, 평판이나 겉멋에 엄청 신경을 쓴다. 네 번째,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데 절대 막 엄청 지적이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오빠를 만나고 나서 아 약간 사짜 느낌이 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제가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을 할 순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줬지만 친구의 결정은 결혼을 하는 거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1년이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1년도 친구가 진짜 많이 시도를 했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둘은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엄청 단기간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을 단타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게 미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큰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타로 넣는 거예요. 장기전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그냥 거북이 좀 괜찮다. 이 사람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찾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공부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폭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 기간이 아무리 안 돼도 3년? 길면 10년 정도는 해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10년 연애하고 결혼해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결혼이고 연애다. 언제? 20대 중후반부터. 내 아이의 아빠,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인데,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을 잘 봐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을 보는 거죠. 화가 났을 때 화를 푸는 방식은 어떻지?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돈은 어떻게 벌고 그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 중이신데 제가 방금 말한 이것들을 모르신다면 결혼 중단하세요. 그거부터 알고 결혼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날까 말까 이렇게 기로에 서 있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남자는 좋은 아빠가 될까? 왜냐면 좋은 아빠의 기준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근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남편,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다 충족하는 사람이면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경제적인 부분에 집착하게 돼요. 가난한 연인과는 미래가 없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단타로 탁 넣었다가 돈을 딱 빼가지고 이익을 보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연애 상대를 만나서 잠깐 만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돈을 넣었으면은 꾸준하게 그 돈을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왜 장기 투자하고 비슷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티를 만난 일을 한번 들어드릴 텐데, 제가 아티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둘 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돈 없었죠. 돈 없었고 아티는 이제 프랑스에서 석사까지 끝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안 하던 놈이에요. 근데 이제 통장에는 빚밖에 없었어요. 그때 빚이 진짜 몇 천만 원 있었거든요. 아티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비싼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가진 거는 빚밖에 없고, 여기서는 뭐 비자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웨이터로 일을 하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티의 빚이 학자금이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빚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티가 이제 학자금 때문에 낸 빚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돈인데 그걸 빚으로 봐야 될까? 이건 그냥 일종의 투자금을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빚이 저한테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처음에 아티를 만나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봐, 학교를 이렇게 5년이나 다녔는데 그 5년 학교 다 다니고 나서도 아직 그 엔지니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가 막혔고, 통장에 돈은 막 90만 원밖에 없고, 그리고 막 빚만 있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좀 막막했어요. 이런 애랑 언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약간 미래가 없는 느낌? 그런 거 있긴 했어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집 없지, 차 없지, 돈 없지, 직업 없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똥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약간 주변에 사람들이, 아니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엄청 닐닐이 만보 해외여행하면서 지내지 않았어? 근데 굳이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이렇게 진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호주에서 외노자로 일하고 있는 웨이터인 아티씨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아 이 남자 꼭 잡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이 정도 남자면 괜찮다, 괜찮겠다, 나랑 평생 같이 팀플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놈이 어떤 놈이 될지에 대해서 더 집중했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얼마 가지고 있지, 부모님은 부장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대니까. 20대 때는 돈이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선 아티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어요. 당시에 그 웨이터로 일을 했었는데요,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일을 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한 9시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항상 어땠냐면, 아 오늘 레스토랑에서 진짜 재밌는 일 있었다고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막 그런 일화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가끔은 음식을 이렇게 남겨주거든요. 그럼 그것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해먹고.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하루에 14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고된 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와서 재미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일단 삶의 태도가 정말 긍정적이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봤어요. 이 정도 마음가짐이라면 뭘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 사람이다. 약간 그거를 제가 높이 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긴 장시간의 알바를 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고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티는 티셔츠 3개? 바지 3개? 딱 그거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녁은 맛있는 음식, 잘 차려 먹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티가 돈을 엄청 열심히 벌어. 근데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과일도 과일 비싸서 안 돼. 뭐 아보카도 하나 2불? 안 돼. 막 이런 사람이야. 막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장차 부자가 되더라도 나하고 뭐 하나 재미있게 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이겠어요? 엄청 쪼잔하게 굴겠죠? 그런 사람은 애초에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쓰고 진짜 삶의 즐거움을 위해 쓸 줄은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막 겉멋을 들이지 않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난 지금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가 굳이 막 구찌에서 신발 사고 막 이래야 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항상 이제 소비 패턴도 되게 검소하고 그런 점이 이 정도면은 나하고 같이 팀플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에 돈은 없어도. 그래서 그때 그 태도를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지금까지 5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티는 그 이후에도 제가 지켜본 결과 정말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인생에서 어떤 부분도 낭비하는 법이 없고, 그래서 그 점은 정말로 존경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아 이거 너무 비싸서 사지 마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똑같이 같이 벌어서 쓰지만 나는 안 쓰는데 왜 너는 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난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난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5년 전에 만났을 때는 학자금 대출과 빚밖에 없던 남자지만 지금은 연봉 1억을 넘게 버는 남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람 잘 본 거 맞죠? 아티는 지금도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이렇게 아낌없이 쓰지만 뭐 신발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에는 진짜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요 원래 돈이 없어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 20대는 한참 성장하고 한참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대에 돈이 있니 없니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한번 갈고 왔어요. 아무튼 두 번째, 상대방한테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을 하는 연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연애를 해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능력과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에 내 인생을 몰빵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그것은 온전히 나의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관계는요, 내 인생이 상대방한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건 나의 실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내 인생 돌려내라고 하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관계 자체도 엉망진창이 되지만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건이 좋고 능력이 좋으면 굉장히 좋지만 나도 그런 조건을 갖춰야지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될 경우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안정적이겠죠. 이쪽이 높아도 내가 여기 있어도 항상 이렇게 중간 정도, 또 언젠가는 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중간을 다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만 너무 잘해주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위기가 오면 나도 폭삭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도 투자를 항상 많이 하고 내 실력도 늘려서 내가 항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둘 사이에 위기가 오거나 뭐 경제적인 힘든 시기가 와도 항상 이 조절을 하면서 둘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비단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만났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진짜 똑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얘가 더 똑똑하니까 얘한테 내가 더 투자를 해서 얘가 더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이 더 쉬워지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읽으면 되는 책을 얘한테 사주고 내가 하면 되는 공부를 얘한테 조언하고 추천하고 네가 이거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인생이란 또 인연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 좋은 일을 많이 해줬죠. 헤어지고 나도 후회를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잘 된 것 같아 기쁘지만 그 당시에 왜 나는 나한테 그렇게 투자할 생각 못했을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데이트 비용 때문에 계속 서로 간보고 싸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연애는 장사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상대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데이트 비용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1대1이 아니게 돼요. 머리 굴려서 계산하고 뭐가 더 비싸니 좋으니 이런 거 계산할 시간 없고 그냥 좋은 거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 데이트 비용. 이 데이트 비용이 문제가 되는 커플들은요. 우선 한쪽이 얄밉게 돈을 안 쓰려고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또 한쪽이 너무 상대가 돈을 내는 걸 당연시 할 때 그럴 때 이게 문제가 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연애는 이미 끝내라. 옛날에 헤어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나 데이트 비용 같은 이런 계산적인 부분은요 배려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연인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관계거든요. 이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이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남자가 더 많이 내니 여자가 더 많이 내니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5대5가 아니라 좀 상대적인 지표에 따르는 5대5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고 남자친구가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딱 2배 정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싼 음식 먹을 때는 남자친구가 사고 조금 저렴한 음식 먹을 때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경제적인 선에서 너무 부담가지 않게 한 번은 네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5대5 상대적인 관점에서 5대5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관계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많이 내냐? 내가 5천원 더 냈다. 네가 덜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도는 낼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나 태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나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가 만나서 이 우리 둘의 세계가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서로의 정신세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가 돈을 더 많이 내니 네가 3천을 덜 냈느니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관계라면 무슨 세계가 넓혀요 넓히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관을 넓히는 이런 연애를 하려면요 최소 충분 조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뭐예요? 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수학 잘하고 과학 문제 잘 풀고 이런 사람 말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창의적이고 명석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같이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얼빠라서 외모가 너무 중요해요. 어떡하죠? 뭐 어렸을 때 얼빠 아닌 사람 있나요? 다들 한 번쯤은 얼굴 때문에 반하고 스타일에 반한 적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막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혼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얼빠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외모적인 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내가 좋아하는 그 얼굴이 잘생긴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도 실제로 금방 질립니다. 왜냐면 단점들이 막 쏙쏙쏙쏙 나오거든요. 뭐 바람기가 있거나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한마디로 이제 장기자랑에서는 써먹기 좋지만 팀플하기엔 영 아닌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생겨서 좋아, 너무 예뻐서 좋아 하신다면 힘든 연애를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이 잘생기고 많이 예쁜 사람들은요 다 지가 예쁘고 잘생긴 거 알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막무가내로 해도 어차피 너 나 좋아할 거잖아, 너 아니면 나 좋아할 사람 없을 줄 알아?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과 연애를 운 좋게 하게 되더라도 엄청 피곤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도 이제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배울 거예요. 인내심이라는 것을. 인내심과 내가 얼마나 상대를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아량이 깊은 사람이냐, 이런 건 아마 배우실 겁니다.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연애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그러나 오래 하진 마시고요. 한번 하고 나서 이런 관계는 손절하세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20대 초반과 20대 중후반의 연애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남자나 여자친구를 볼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대에는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지금 당장 통장이나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에 집착하지 말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앞으로 얼마나 벌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 능력을 보는 눈을 키워라. 그릇이 큰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0대는 한참 성장하고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많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돈을 쓰는 태도에 집중하자. 돈을 가치를 어디에 두는 사람인가? 돈을 쓸 줄은 아는가? 벌 줄은 아는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진 않나? 너무 좀생이나 아닌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행복하게 쓸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들에게 자기의 돈이나 권력 같은 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조심하세요. 항상 자기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재미있고 즐겁게 쓸줄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평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잘 살펴볼 것. 정치색이나 종교색이 너무 다르진 않은지.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세요. 약간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직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종교나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둘이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보는 태도나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 약자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약 약강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여러분들 잘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쁘고 젊고 막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일 때는 막 자기들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혹은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 막 이런 욕심을 막 부려요. 근데 나중에 약간 뭐 아기를 낳거나 이래서 직업을 그만둔다든지 돈을 못 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엄청 홀대를 해요. 약간 대할 때도 무시하고, 네가 요즘에 돈이나 벌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주부 취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단순에는 몰라요. 한 1년 만났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한 3, 4년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의 장점부터 단점까지 스펙트럼을 엄청 넓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시간을 오래 가지고 이 사람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의 연애는 이거를 꼭 신경 써서 만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를 잘 살펴봐라. 여러분, 가족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게 집이 부자인지 확인해라, 혹은 뭐 누나가 너무 많은지 확인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온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특히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집은 아닌지.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남편이나 와이프의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섭받지 않는 가족은 맞는지 그런 건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지 그 정도는 꼭 알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할때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아, 내가 이 집안에 잘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잘 알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꼭 살펴보십시오. 살다가요,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실패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위기에 봉착했을 당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확 화를 낸다든지,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인연을 끊는다든지, 이런 걸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긍정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긍정적인 태도예요. 근데 그게 없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방 포기한다든지 남 탓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죽도록 싫어하는 일을 좀 낑낑대면서 하는 사람인지, 매번 컴플레인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을 즐겁게 하고 어떤 일이든지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가 배터리가 두 번이나 꺼졌는데요. 오늘은 20대 초반과 20대 중후반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NO입니다. 솔직히 결혼은 정말 선택이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평생 비혼으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 연애만 하고 살더라도 제가 그 연애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인생이란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랑. 그래서 보면은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의 친구들이 진짜 결혼에 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진짜 쓸데없는 압박감입니다. 그리고 막 엄청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급하게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마치 개미들이 막 이제 주식이 막 한참 오를 때 너도 나도 다 같이 막 이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다 같이 폭삭망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또 이제 20대 중후반에 하는 연애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꼭 좋은 사람과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의 조언을 드리자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20대 초반과 이 중후반의 연애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또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연애의 조건이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의 20대 때의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아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살겠어? 응? 2021년에 좀 나가가지고 바람도 좀 쐬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치얼스.